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관련돼서 정책들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예. 지금 뭐 취임식이 어제. 그렇죠. 지금 첫날부터 이 첨단 사업 중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전에 대통령 분들께서 취임식 할 때 이 기업인들을 초청은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인들 분들을 예. 이 초청을 하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전에 약간 걸림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첨단 사업의 뭐 AI나 다른 여러 가지 쪽에서의 이 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해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마다 이 관련된 업종과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님이 그 전에는 뭐 원자력 그리고 다른 뭐 인터넷 플랫폼 여러 가지 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의미가 좀 남다르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첨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좀 반도체, 뭐 AI. 근데 기존에 이런 그 사업이나 이런 업종들이 약간 테마로 많이 분류가 됐었거든요. 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산업이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뭐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어떤 투자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굉장히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대기업들이 뭐 공장을 짓거나 어떤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첨단산에 한다면 이제 뭐 친환경 사업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롯데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수소 산업이나 예. 뭐 이런 부분 쪽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그 어제의 취임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준 거잖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AI, 배터리 이렇게 나와줬는데 사실 반도체 쪽을 보자면 대장주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것도 좀 섹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지금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뭐 환율도 그렇고 예. 또 미국 기업 외국인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자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거의 외국인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뭐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타깃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은 좋진 않아요. 지금 드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예. 뭐 2분기 때도 지금 우상향이라고를 예측하는 전문가들 많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장주보다도 지금 이제 소부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또 세분화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 뭐 슬림화하는 뭐 전략은 단순합니다. 뭐 실적이 올라가야죠.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수요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수요가 아니라 지금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액이 좀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추후에 이런 부분이 좀 풀리게 되고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될 걸 대비해서 이 반도체 뭐 우리나라 그 기업뿐만 아니라 예. 글로벌 반도체 큰 이 제조사들이 이 소부장,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한테 먼저 이제 부품을 수주를 먼저 받아와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 금액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예. 볼 수 있어서 이 대장주보다도 이 소부장 기업들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약간 좀 뭐 먼 얘기긴 하지만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어떤 대장주들이 많이 타깃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또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2분기에 대한 전망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하나 모테리얼즈, 원익 예. QNC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비껴나가서 개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 비중이 낮은 이제 종목들 좀 가려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반도체 쪽 소부장도 많아요. 뭐 소재, 부품, 장비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혜성 DS도 그렇고 뭐 테스나도 그렇고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건가요? 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장비주 쪽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 장비주 쪽에서도 그래 1분기 실적이 확인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던 기업들은 당연히 2분기 때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1분기 때보다 당연히 2분기 때가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심텍. 심텍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왔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한 447%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39억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컨센서스보다 16%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PCB 쪽에서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패키지 쪽 또 이제 미세로 제조 공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8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어떤 장비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이 원익 QNC를 많이 꼽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지금 몰리고 예.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도 이 원익 QNC에 대한 그 관심,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쪽에서도 이 품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수주가 많이 주는 게 바로 원익 QNC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커츠나 세정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능을 그런 부분을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의 증가로 본다고 한다면 이 원익 QNC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오늘 4%까지는 상승력 가는데요. 약간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집중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여기에다가 심텍도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좀 관심주를 꼽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있나요? 아니요,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이 시청자 분들께서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종목도 나오시는 분들의 탑픽으로 굉장히 많이 꼽히는 종목들이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세 개 종목도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지는 소부 장기도 굉장히 많은데 소개를 많이 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TLB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실적 발표했죠.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선 뭐 TLB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 기판 네,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FPC, 뭐 PCB 굉장히 기업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도 그렇고 뭐 코리아 서킷도 대덕전자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정리하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TLB 같은 경우가 이 SSD 기판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유일하다기보다도 예. 이 SSD 기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TLB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기판에 대한 그 기능이나 성능도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SSD 쪽 기판 쪽에 에서도 이 TLB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SSD 기판이 또 새로운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가치, 그러니까 판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TLB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와서 볼 수는 알겠지만 올해는 어떤 턴어라운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실적 성장의 이 방향, 이 TLB의 방향성이 이 DDR5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DDR5, 그 4에서 5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 SSD 기판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성향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 T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졌던 이유도 하나가 가장 어떤 주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거래량과 함께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에서 5만 2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예. 1차적인 4만 8천 원, 선적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4월 22일부터 TLB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윗골이 달리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13%대 급등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5,500원 역시나 양매수도 붙고 있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표가 4만 8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